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맛집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맛집 채널 하면은 역시 그 풍자님이 하는 그 또간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풍자님이 제주도를 다녀가셔서 이제 제주시랑 서귀포시 한 편씩 영상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곳들 중에 가본 곳들도 있고 처음 가보는 곳들도 있어서 저도 이번에 풍자님이 다녀가신 곳들 다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또간집으로 선정한 1등 맛집이 과연 풍자님이 선정한 곳과 같은 곳일지 어떤 곳이 에디의 또갈집이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또간집에 소개된 곳들 말고도 이제 올해도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그 4개월 동안 제가 두 번 이상 방문했던 제주시 맛집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같이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식당은 풍자님이 또갈집으로 선정했던 신해바라기 분식입니다. 위치는 동문시장 근처 칠송통 상가에 있고요. 또간집에 나온 직후라 그런지 손님들이 많았는데 구독자분들도 두 테이블이나 만났네요. 두 분 여행 오신 거예요? 제주도? 아니, 저희 제주도 살아요. 그래요? 네, 1년 차기 하러 왔어요. 아, 1년 차기 되시고? 그럼 그동안 제 영상 보고 막 돌아서 좀 먹으러 다니시고 하셨어요? 네. 보면은 배고파지는 영상들. 네네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메뉴는 김치찌개, 비빔밥, 우동, 국수 등이 있는데 이곳의 메인은 바로 순두부찌개가 아니라 바로 이 오징어 젓갈입니다. 보기만 봐도 침샘이 폭발하는 비주얼의 오징어 젓갈은 이 젓갈만으로 밥 두 공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인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문한 순두부찌개도 만만치 않게 자극적입니다. 이곳의 순두부찌개는 비주얼도 독특한데요. 보통 순두부찌개가 부드러운 연두부가 들어가는 반면 여기는 콩비지찌개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비주얼입니다. 두부 사이로는 다진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정말 얼큰하고 자극적인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자극적이야. 아, 뜨거워. 이렇게 밥과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또 여기에 자극적인 오징어 젓갈까지 함께 얹어 먹으면 도저히 공깃밥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는 가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 자극적인 게 땡길 때 오면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과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라서 자주 가기 좋은 식당도 같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해바라기 분식 바로 근처에 위치한 북교 해바라기입니다. 여기도 오징어 젓갈을 비롯한 반찬들이 다 맛있고 순두부찌개 역시 콩비지찌개의 비주얼을 하고 있죠. 막 엄청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무난하게 자주 가게 되는 식당입니다. 북교 해바라기는 신해바라기 식당 사장님의 가족분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게가 더 넓고 아직 알려지지 않아 웨이팅이 없어서 이번에 또간집을 보고 제주 맛집 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곳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당은 자극적인 순두부찌개와 정반대의 식당인 제주도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맛집 다담입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 알게 된 건 한의원에 오시는 어머님 환자분이 여기가 맛있다며 알려주셨을 때인데요. 실제로 방문해보니 대부분 테이블이 예약석이라서 예약을 안 한 저는 딱 하나 남은 테이블에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담은 연잎밥 정식이 시그니처 메뉴이고요. 생수 대신 따뜻한 차가 나오는 것부터 여기가 건강식 맛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잎밥 정식을 주문하면 8종류의 밑반찬과 연잎향이 가득한 뜨끈뜨끈한 연잎밥과 국물, 그리고 떡갈비와 전복구이가 나옵니다. 해바라기 분식에서 반찬들이 다 자극적이었다면 여기는 정말 다 삼삼하게 맛있어서 어머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식당이었는데요. 반찬들이 다 맛있어서 싹싹 비우니까 리필도 해주셨고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찬은 바로 떡갈비입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육즙과 달짝지근한 양념이 다 건강한 맛을 뿜고 있는 반찬들 사이에서 가장 강렬했고요.
전복구이도 정말 잘 구워져서 맛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건강한 맛이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방문하기 아주 좋은 식당 같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맛집 레이더인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셨던 쥐치조림, 제주말로 객줄이조림 맛집인 명물식당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갈치조림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쥐치요리 전문점이더군요. 쥐치를 회로, 물회로, 조림으로, 무침으로, 매운탕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풍자님이 먹은 대로 쥐치조림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두 명이서 왔는데 소자가 최근에 없어진 것 같아서 양이 좀 많지만 중자로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으로는 8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이 잡채가 일반 잡채면이 아닌 굵은 중국 당면이 들어가서 독특했고요. 쥐치조림은 쥐치와 함께 조림의 핵심인 무와 감자가 가득 나옵니다. 쥐치는 다른 생선들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갈치조림은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 쥐치조림은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쫄깃한 쥐치살과 매콤한 양념을 함께 먹으면 정말 이만한 밥도둑이 없는데요. 제주도에 오시면 갈치조림을 주로 많이 드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갈치는 조림보다는 구이가 맛있는 것 같고 조림으로는 이 쥐치조림이 조금 더 제주도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쥐치조림 맛집도 더 많은 곳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맛집이 풍자님이 방문했다가 생선이 없어서 못 먹은 그 식당,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제주 객조리조림에 방문해봤는데요. 오늘 우럭 있는데? 네. 대박 대박. 가게 이름이 객줄이조림인데 우럭조림으로 더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는 객줄이와 우럭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앞에서 객줄이조림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럭조림을 주문했습니다. 여섯 가지의 맛있는 밑반찬과 함께 커다란 우럭이 들어간 우럭조림이 나왔는데요. 쥐치가 쫄깃쫄깃한 식감이라면 우럭은 탱글탱글하다고 할까요? 입에서 탱글탱글 춤을 추는 우럭과 매콤한 양념의 조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여기는 밥까지 탱글탱글해서 더욱 좋았고요. 그렇게 맛있게 우럭조림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한 다크호스. 돼지 산적구이와 한라산 버섯튀김이 등장합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잔치 음식인 산적구이 역시나 맛있었고요. 버섯튀김이 품은 이 한라산의 향 정말 엄청났습니다. 생선조림을 먹고 나면은 입에 비린내가 조금 남는데 버섯의 향이 그 비린 향을 완전히 지워주더라고요.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던 식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자님이 또간집에서 소개했던 제주시의 맛집 다섯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저만의 베스트 또 갈 집을 선정하자면 바로바로 짜잔! 마지막에 소개했던 제주 객조리 조림입니다. 일단 우럭조림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렇다면 가게 이름을 그대로 딴 객조리 조림은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객조리 회, 객조리 된장지리까지 너무너무 궁금한 맛집입니다. 여기는 조만간 진짜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또간집에 소개된 식당들 외에 저 에디가 다녀간 2023년 또간집 찾아보니까 세 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많이 소개했죠. 제주공항 뒤편에 위치한 흑돼지 맛집 고기장입니다. 올해 한의원 원장님들과 회식으로 두 번 갔는데 여전히 맛있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아마 올해 또 갈 집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청 술집거리의 하플인 삼합소입니다. 오픈하고 지나갈 때마다 줄이 길어서 못 가봤다가 요즘에 줄이 조금 줄어서 겨우 방문했는데 안주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방문했던 맛집입니다. 제가 먹었던 건 오징어 먹물 아란치니, 전복 까르보나라, 생참치 김밥, 돌문어 닭나베 등 술을 술술 부르는 맛있는 안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메뉴들 다 맛있었지만 특히 새우튀김이 들어간 생참치김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자카야에서 이런 후토마키 파는 곳이 정말 많은데 최근에 가봤던 이자카야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네요.
앞에 삼합소가 조금 캐주얼한 젊은 느낌의 이자카야라면 세 번째로 소개할 이곳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자카야입니다. 바로 미묘라는 곳인데요. 올해 3월에 방문했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방문했던 곳입니다. 웰컴 드링크로 따뜻한 귤 주스와 버섯구이가 에피타이저로 나오고요. 처음 갔을 때는 사시미와 안심 스키야끼를 주문했는데 정말 일본에서 먹는 것 같은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맛도 너무 좋아서 여기서는 사케를 주문했는데 사케 잔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재방문했을 때는 코스 요리로 주문해보았는데 항정살 된장구이, 버섯 갈치튀김, 오늘의 솥밥, 너무나 귀여웠던 제주스러운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조금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찾으신다면 여기 미묘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풍자님이 방문한 또간집과 저만의 또간집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귀포의 또간집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